도민체전은 이른바 효자대회입니다. 개최지를 알리는 홍보 효과뿐 아니라 도비를 받아 체육시설과 도로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뜨겁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시민운동장의 조명타워는 3년 전 열린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때 설치됐습니다. 4개에 14억 원이 들였는데 축전 개최에 따른 국비로 충당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도비가 57억 원 주어졌습니다. 운영비 17억 원을 뺀 40억 원이 경기장 시설 확충이나 도로 보수에 쓰였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의자 13,000개 전부와 트랙을 교체했고 낙동강변 축구장도 인조구장으로 새로 깔았습니다. 경기장으로 쓰이는 학교 체육시설의 보수, 차선 도색 같은 도로 보수도 이루어졌습니다. 시설 노후가 심했는데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3년 전도는 앞당겨진 체육시설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경제 효과도 큽니다. 이번 도민체전 3박 4일 동안 23개 시군에서 8천 명 정도가 출전비를 갖고 참여하는데 이 선수단이 먹고 자고 쓰는 활동으로 인해 15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동시는 보고 있습니다. 도비 57억 원과 함께 안동시도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민체전을 치르지만 지자체로 봐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 때문에 도민체전 운영 여력이 되는 도내 10개 시가 돌아가며 개최하는 관행 속에서도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안동과 영천이 경합을 벌여 올해와 내년 개최지로 각각 결정됐고 군부에서도 울진이 지난 2011년 첫 개최한 이후 칠곡과 영덕이 개최 의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